안녕하세요. 저는 로린스마트 로스터 디스트리뷰터의 제아테프에서 로린스마트 기술 지원 및 판매 팀장을 맡고 있는 송정윤 팀장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카페 앤 베이커리 쇼 일산에 지금 와서 저희 메르리라는 15kg 로스터를 지금 소개시키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. 이 로린스마트 로스터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위치한 로린스마트 회사이며 이 로스터 타입은 열풍식 로스터 타입입니다. 이쪽에 보면 지금 사이클론이 있는데 이 로스터는 애프터 버너가 지금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. 애프터 버너가 필요가 없고 로스팅을 하고 이 순환된 에너지를 계속 순환을 시켜서 연료 및 메인테인스를 드는데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. 보통 애프터 버너가 쓰는 그 연료 비율이 로스팅 할 때 쓰는 비율을 400% 정도 쓰는데 애프터 버너가 필요 없으므로 이 로스터는 유지비나 메인테인스나 이런 거 하기에 정말 용이한 로스터입니다. 이 로스터는 열풍식 로스터고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린빈 엘리베이터입니다. 버튼을 누르면 이 호스를 따라서 이 위쪽으로 그린빈이 올라갑니다. 제가 원하는 드랍빛 그 템퍼러처에 다다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로스팅이 시작됩니다. 이 로스터는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며 지금 여기 지금 보신 거는 지금 배출구와 지금 쿨링 트레이인데 로린스마트 로스터의 쿨링 트레이는 로스팅 후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쿨링 기능이 다른 어느 로스터보다 좋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로린스마트 로스터의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PLC 그 컴퓨터 담당 부분인데 컬러 지원, 그 다음에 프로필 추적 기능, 제가 원하는 로스팅이나 프로필이나 그 원하는 맛을 찾았을 경우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로스팅이 가능합니다. 보통 이 로스터는 하루에 혼자서 12톤을 로스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이하고 괜찮은 로스터입니다. 여기 지금 보면 알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엔드포인트 알람에 약 15도에서 20도에 도달하면은 알람이 울려서 로스터한테 엔드포인트가 다다랐음을 알려주기는 기능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로스터에 어떤 문제나 어떤 코드가 어떤 에러나 이런 게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뜹니다. 그러면은 어느 누구나 아니면 저희 기술지원 팀장이 저나 저희 직원들이 그걸 보고 부품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AS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카페 베이커리 쇼에 로린스마트 로스터 15kg를 처음 선보였는데 정말 많은 로스터와 커피 피플을 만날 수 있어 좋고 오셔서 또 다음에도 좋은 커피 피플을 만나고 좋은 커피도 만나고 사람들과 같이 즐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